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입니다. 2020년 9월 새벽 집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C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이 이 교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다 지금 현장에 여러분이 예배 모습을 같이 저희들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마 세계 최초로 이런 큰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모두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평생에 가장 좋은 경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사람은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가 당자가 되는 것이고 인류가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간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 와서 아버지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만은 축복받고 잘 된 다음에는 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간 저희들이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기독교 역사는 다 이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살리면 풍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가정의 모든 저주와 멸망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의 잔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오늘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 가지, 만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 세대 온 세계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사는 길은, 나라가 살고 인류 모두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선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이 절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베드로의 고백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빼고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코로나에 죽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코로나, 코로나는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며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를 믿으며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화, 지식, 능력, 권세, 물질, 지혜, 선과 의, 혹은 군대의 힘, 과학의 힘을 가져도 그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없어요. 나 믿으라고. 그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역사에. 예수님만이 내가 구세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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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다. 너희를 주는 구세주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한 온 인류의 경험이 지금까지 수천 년 우리 인류의 경험이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돈을 많이 가지면 된다. 권력을 가지면 조금은 살 수 있다.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는 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은 왕이든 신하든 선진국의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과학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다 죄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불안하고 걱정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며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하며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높거나 낮거나 선진국에는 미개한 사람이 옛날에는 오늘에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를 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도 빙산의 일각이 큰 얼음산의 조그마한 것. 우리가 어떻게 다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아직 과학자가 모른대요. 하나하나. 파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 하나의 신비도 못 캐는 게 과학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의 신비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 뜨는 나는 죄를 씻지 못해서 무릎이 딸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죄인이에요. 마음에 뜬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일이 없어요. 마음에 살아있는 동안 예, 고민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산 것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한 200년 지나가지고 마음에 막 위대하다라고 포장을 한 것이지 아니에요. 예, 공자도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내가 진리를 알면 길을 알면 인생의 답을 알면 나 그럼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 공자께서 하신 말이 가장 의로운 사람도 선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땅에서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답을 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너의 구원을 너가 네 책임이야. 다 너 책임이야. 넌 너 책임이야. 도와줄 리 없어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요. 뭐 석가께서 한 말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무함이 답을이에요. 나무함이 답. 다 모두 모든 문제를 한 사람도 답을 준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신이시며 우리 인간에게 숨김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으며 세계 지성인이 다 달려들어도 그의 사역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든지 다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늘과 땅 이 우주의 영원한 미래를 다 아시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성품은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 여러 가정에서도 저를 잘 보세요. 너무너무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해요. 예, 예수님은 나도 목회자로 50년, 60년 목회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경의 일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완전하신 선하신 의로우신 영원하신 왕의 왕이시에요.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도 자기 앞날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왕도 이 땅의 어떤 통치자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땅의 주인, 하늘과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너무 이 세상에 좋아가지 안 믿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 한 시대가 우리에게 늘 위기를 가져다 줄 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코로나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코로나를 통과하고 패스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다 감추어요. 오픈 안 해요. 공개 안 해요. 예수님은 나는 나다. 에고 에임. 헬라어로 말하면 난 나야. 내가 목자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구세주야. 뭐라는 거예요? 너 다 모든 세계가 다 나 바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 지식, 과학자, 능력 있는 사람 다 나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인간의 작은 뇌로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며 권세의 주님이시며 한없는 사랑과 우리보다도 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번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물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은 다 물에 빠졌어요. 높거나 낮거나 다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냐? 예,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딱 질문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왕에게도 내 힘으로 헤엄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모든 세상의 인류가 한마디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죽음 직전에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강도가 마지막에 아이 강도 노릇하고 그 나쁜 죄만 지어도 이 고백만 하면 그 바다에서 건져주신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 멸망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사케오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백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해도 이 코로나 이후에 길이 없어요. 취직할 길도 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사냐 아예 아파트 어떻게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따라하세요. 구원하러 오셨다. 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세상은 모두 심판하는 거예요. 다 모두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를 심판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다 건져주시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 쓰레기처럼 버리셔서 다 죽이셨어요. 시편 78편에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니 야곱의 불같이 놓았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정에 있는 학생들 나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오늘까지 202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딱 하나예요. 믿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버려요. 국가를 버려요. 택한 이스라엘도 그냥 싹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정도가 아니에요. 취급을 안 해요. 사람이지만은 동물까지 동물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버리는 거예요. 데려가다가도 몇십 년 데려가다가도 한순간에 버리시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믿음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똑같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와서 아버지 하지 않는데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기고 이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 믿음의 자녀를 기르고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가정이 되고 위대한 이 시대를 이기는 다음 세대를 리드하는 준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종교 계획자도 요거 하나 가지고 루터가 계획했다니까요. 솔라 피데 이 세상 죄, 이 죄악 세상에서 물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러시아의 솔제니치는 강제 수용소에서 심한 고문과 질병, 영하 40도, 50도의 추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쓰러졌을 때 한 노인이 지팡이로 그어준 십자가를 보고 마음과 몸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노벨상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개인, 딱 하나만 내가 비유를 한 거예요. 솔제니친이 강제 수용소 부모도 돌아가시고 자기는 반체제 인사로 붙들려가지고 성한 곳이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찬 음식 먹고 40도에서 지나는 온기 하나 없는 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십자가 하나 딱 그어준 걸 보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증오심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낙심도 떠나가고 그 안에 절망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병도 나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다 참는 마음도 생기고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1년 지나서 석방이 되고 미국으로 오게 되고 작품을 쓰면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 끝까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카이노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하나님의 카운터가 시작된 다음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할 때 넘어가서 탁탁탁탁탁 계획대로 딱딱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딱 붙잡는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나라도 이와 같고 한 가정도 이와 같고 한 민족도 똑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기준을 이제 말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어야 되느냐? 첫째, 다윗의 믿음이에요. 17세 소년으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그때 17살 아래예요. 14살, 15, 16살 때인지 모르지만은 늘 사자와 곰이 양을 삼키려고 잡아가려고 올 때에 이 어린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목장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딱 나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에게서 이기고 새끼를 건져내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만났을 때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곰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다윗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놀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혈압 재듯이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문제 앞에서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앞에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힘을 아직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기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라. 다윗의 믿음 5페이지 여기 어디 갔는데 여기 있는데 5페이지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다윗의 마음의 자유와 기쁨 그 동리를 향해 뛰어가는 승리의 여인 요한복음 4장 28절 31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났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향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사람 의지했어요. 죄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과거,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늘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늘 피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동네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람이 불행해지고 실패해지면요, 가까운 사람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를 만난 그 순간, 자기 마음의 과거의 모든 걸 다 벗었어요. 증오심, 미움, 시기 다 떠나갔어요. 불안, 죄의식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그래야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동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욕하고 비난하던 그분들을 저주하던 미워하던 이 여인이 동리를 향하여 사마리아여 내 동네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내게 속한 내 군대는 내 명령대로 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주 만물이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명령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신앙 아니 한 중대원도 중대장이 일어나 모여 앞으로 가 취침 그러면 다 따라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안 될 일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확실히 믿는 나도 내 부대원이 중대원이 내 말 따르는데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오늘 시간 되는지 모르는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여러분 지에서도 같이 부르세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맺고 내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보다도 이 위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승리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